로프트 오브젝트 중에서 접시하고 과자를 만듭니다. 탑뷰에 크리에이트 쉐입에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사각형을 드래그 해주시면 정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코너 라디우스를 조금 지정해 볼까요? 값을 조금 줘서 코너를 라디우스를 시켰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모습이고요. 얘를요, 모디파이에서 에디트 스프라인, 세그먼트를, 자, 세그먼트라고 하면 버텍스하고 버텍스 사이에 있는 선을 이야기합니다. 네 개의 세그먼트를 선택해서요, 디바이드를 좀 나누죠. 디바이드에 5라고 입력을 하고 좋습니다. 자, 요 상태를 옆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무브 툴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를 해갑니다. 카피 복사를 하셔야 돼요. 자, 카피 복사한 이 녀석을 버텍스에 서브 셀렉트해서 엇갈려서 버텍스들을 추가 선택해 주십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 추가 선택이 되고 있죠. Alt 키를 눌러서 잘못 선택한 거 삭제하고요. 다시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버텍스들을 이렇게 엇갈려서 선택했습니다. 이때 스케일에 갔을 때 자기 혼자 스스로의 중심으로 잡혀 있네요. 이게 아니라 전체의 중심, 셀렉트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유즈 셀렉션 센터. 그리고 XY로 얘를 안쪽으로 살짝 집어넣어서 둥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날 라인을 패스로 그려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쉐입의 라인으로 패스를 하나 그려줬어요. 자, 서브 셀렉트 주가 되는, 대장이 되는 거는 첫 번째 그려준 사각형을 대장으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로 겟 패스, 패스를 라인을 찍습니다. 자,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100%에 갔을 때는 겟 쉐입으로 모양을 바꾸는데 요 모양을 바꿉니다. 했더니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모디파이에 오셔서요. 스킨 파라미터스를 펼치고 캡 엔드 끝부분에 면을 삭제시켰어요. 그리고 쉘이라는 명령으로 두께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까요? 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다시 로프트로 내려가서 디포메이션 펼치시고 스케일에 가서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볼까요? 끝부분, 아니 시작부분을, 여기가 지금 시작부분이에요. 여기 0%, 자, 여기 갔더니 100%, 0%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줘서 얘가 이렇게 뾰족한, 그러니까 밑이 기울어지도록 표현했고요. 자, 얘를 포인트를 추가하는데 베지어 포인트를 여기다가 추가시켰습니다. 자, 무브 툴로 여기 점을 살짝 내려주면 이 부분을 봤을 때 끝부분이 이렇게 둥그렇게 정리되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접시를 하나 완성을 했고요. 접시 안에 과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아니 쉐입에서 엔곤으로, 아니죠, 별로 별로 과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플레 라디우스 1의 값을 좀 줘서 둥그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라인 툴로 과자가 올라갈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선택을 별을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지오메트리 컴파운드 오브젝트의 로프트 겟 패스로 패스를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얘가 위로 짠 올라가졌네요. 요 모습을 모디파이에서 디포메이션의 스케일을 펼치시고, 자, 끝부분이죠. 여기가 100%. 끝부분은 스케일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줬어요. 끝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네요. 그리고 점을 추가해서, 자, 얘를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점을 중간에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자, 무브 툴로 맨 끝에 거를 살짝 내려서 끝을 둥글려 주시고 요 부분을 살짝 둥글려서 과자가 뽕긋하게 올라가지는 이러한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쿠키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내려볼까요? 자, 모양을 조절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라는 걸 펼치셔서요. 자, 트위스트를 펼치셔서 얘를 아래쪽으로 쇽 내렸더니 얘가 이렇게 빙그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스케일에서 여기 끝부분이 조금 남아있는 걸 아래로 조금 더 내려서 뾰족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자를 만들었네요. 좋습니다. 과자를 옆으로 복사를 해볼까요? Shift 키를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인스턴스로 두 개, 오케이. 자, 과자를 세 개 선택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로 복사할게요. 인스턴스 두 개, 오케이. 약간 위에다 옮겨놔야겠군요. 접시를 옮기죠. 접시를 살짝 내리고 옆으로도 조금 가서, 네, 이렇게 해서 과자가 들어간 접시를 완성해 봤습니다.